아이고 형. 아, 야. 아, 형. 아, 여기서 이렇게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야. 와, 진짜 문 열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네. 아니, 문 열고 들어오는데 야. 감탄사가 그냥 기가 막히네. 야. 우리 그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릴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기님들 가슴에 불지피로 정통파 배웁니다. 우리 공유. 어, 예. 야.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아, 정통파 아이가? 예. 우리 공유는 아, 정통파 아이가? 진짜 이 카페가 그냥 아니 일부러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뭐 아니 진짜 체육관에서 볼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네. 어, 형도요. 어.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또 이제 두 분하고도 연이 좀 있고, 어, 있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렇죠. 네, 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제가 네. 아. 네.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 공유가 나는 또 추천받았다 그러면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네네네. 그 서운함이 오래 가진 않았겠지만 공유 씨에게 사람들은 소년미가 있다고 한대요. 이게 소년미가 있다. 약간 그 좀 약간 있어요. 네, 눈에 약간 장난기가 어, 여전히 남아 있고. 제가 좀 이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안 늙어? 영원히 공공재로 남아줘. 나이는 나만 먹나 봄. 이 오빠 커프테랑 달라진 게 없네.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42살 말고 42개월인 걸로 해요. 야, 어떻게 이런 걔 되게 투머치한 것만 고르셨네. 아 이거. 아 좋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하고 여기서 조명해주고 이러면 덜 늙어 보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사실.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에이.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진짜. 아 진짜로 에이. 진짜로 그렇게 달라진 게 근데 없어. 제가 커프 때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탁 서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지금은 눈꼬리가 싹 내려왔어요. 에이, 그건 본인만 느끼는 거지. 아니야,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여기가 쌍꺼풀 생겼어요. 아, 왼쪽. 아, 아, 예, 살짝, 살짝. 네,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야. 제가 재석이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어? 어, 예? 야, 이거 진짜? 네. 전성무성 되는데 지금? 아니, 여기. 어... 저는. 아니, 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공유가 얘기한 거예요. 비율은 약간 그 있어요. 재석이 형 사진하고 아, 그 어떤 사진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한 아,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고 예전에 그 무도 때 찍은 사진 그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어떤 분이 공유 씨 어떤 모습이랑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닮았다라고 이렇게 뭐 하, 저 살짝 본 적 있어요. 하관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아. 하관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죠. 네. 네. 아, 지금 그러네요. 입도 좀 나오고. 야, 근데 공유처럼 나와야 됐어. 내가 공유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종신형하고 나하고 희열형 이쪽이 같이 입이 나와도 야 참 정말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이건 조금 그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유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좀, 아, 좀 삐졌어요 벌써? 아니, 아니 누가요? 아니 저 출처는 알아야죠. 아, 출처. 왜냐면 아니 출처는 아니, 저희가 예. 근거 없는 뉴스들이 아, 많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이동, 어,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어 모르겠어요. 아 저는 모르겠어요. 네. 아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아, 나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 형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아, 보냈어요. 제가 볼 때는 어. 아,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1타 3피인 거 아니 그러니까 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 겸사겸사해서 한 됐어요. 번에 다 턴 거야. 아 진짜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진짜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네. 여우다. 어? 예.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아 그러네. 아, 그러네. 그래서 한 말 아, 야 아, 센스가 있네. 아, 구미호죠. 네. 네. 이동욱은 여우다.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아,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 그 누구냐고요? 아, 그... 아, 요거는 가짜 뉴스 뭐 아닌 걸로. 판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아, 하는데. 아니, 저는 이게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저는 네.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재밌죠. 아,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어서. 아, 괜찮아요. 네.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아, 뭐, 좀...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아,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아, 네, TV에서는 자주 못. 약수택만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영원은 영원은 영원 살기? 어. 조세호를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게. 에, 에. 짧게 살게. 에, 에.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아니, 여기서도 와, 3일 없었어. 와,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데?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돼, 안, 저는 짧게 사는 걸로. 영원히 사는 건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아 그렇죠. 아,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아 네.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아 그럼 공유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아, 저는 조세호로 공유 키스. 한 번 더 해줘요. 공유 퀴즈. 어, 공유 퀴즈. 네. 시작. 공유 퀴즈. 스텝 바 스텝. 자, 한번 여쭤봅니다. You quiz? No. No? 어, 노라니. No. No? 어, 노라니. No 해도 되는 거예요? 돼요, 돼요. 아, 진짜요? 네. 어, 저는 진 노 한...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봤는데 노 하면 저희가 인정해드립니다. 어, 진짜? 그럼 you quiz? Yes. Yes. 우리 노 하면 노 해요. 사실은 진짜 노 하고 싶은 게 못 맞추면 어떡해요. 어, 아 진짜요? 너무 어렵던데. 아, 그래도 안 보네. 퀴즈가. 자, 어. 문제 드립니다.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그냥 랜덤으로 막. 아, 랜덤으로 하는 거예요. 아, 어, 진짜 어려웠습니다.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어려운 거. 아예 그냥 누가 봐도 못 맞추고. 아, 1%만 풀 수 어, 있는 거. 진짜. 예, 네, 차라리 뭐 그게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자, 이것은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벌써 어려워. No! 안 돼. 지금은 안 돼. No! 예상하고 문제가 나기 때문에 편집하면 되잖아요. 유키스 한 번만 더 해. 아, 안 돼. No! 안 돼. 이것은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뜻합니다. 1796년 독일의 소설가 장 파울의 소설 지벤케스의 등장에 유명해진 것으로 전설에 따르면 자신의 이것을 만나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복제인간처럼 꼭 닮은 사람이나 제2의 분신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알 것 같아. 어, 아, 자, 정답은요? 오. 문제를 다시 한번 체크하면 안 돼. 아니, 답은 그냥 답을 얘기해. 아니, 맞추고 싶어. 답을 얘기해요. 아니야, 답은 알 것 같아. 아, 자, 정답은요? 자, 비유적으로 이루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아니라고? 어, 자, 한번 얘기 재미난 거 나왔으면 좋겠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요? 틀리면 어떡하지? 아니. 자, 정답은요? 도플갱어. 아니야? 아니라고? 아니라고? 진짜로 맞잖아요, 도플갱어. 야, 근데 클론도 있잖아요, 클론. 아니지, 클론이 그래서 진짜 남그래서 데뷔한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자. 아니, 근데 복제인간이라는 말이 문제 있는데 답이 클론이라고? 자, 도플갱어. 정답이다. 아! 와. 이야! 자, 100만 원 상금 드립니다. 진짜. 오, 진짜 현금이네. 아, 그럼요. 아, 이번에 네. 만나뵐 부분은 기사가 무지하게 많이 났어요. 네. 제가 이제 무한도전에서 한번 그 뵙고 아수라 때. 예, 네, 맞아요. 네, 네, 네. 야, 이분 자주 뵐 수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영화가 지금 이제 또 개봉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직 안 오시죠? 확실한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거네요. 허기야, 근데 우리 그 승훈 형도 네네. 여기서 나오셨으니까. 그냥 갑자기 이제 우연. 아, 저. 아, 어, 멋있네. 아, 잘생겼어. 야, 진짜. 어, 일부러 약간 야, 그 좀 느낌 있게 또 오시네. 아, 우성 씨. 아, 반갑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 이 방의 주인공이 딱 나타난 것 같아. 예. 일단 앉으세요. 네. 예. 자기님들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아니, 그동안 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계속 영화 촬영하고 네. 뭐 개봉도 하고 그러면서 네.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네. 아니. 그거 뭐예요? 저 저기 밥 먹었어. 아, 잘한다. 잘하잖아요. 네. 밥 먹었어? 네. 좀 더 임팩트. 자기들 밥 먹었어. 자기들 밥 먹었어. 아, 잘한다. 아. 콕 집어서 좀 유퀴즈를 나가겠다고 하신 건지.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기획 컨셉에서 약간 변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유퀴즈가 초반에 네. 했을 때 이렇게 길을 네. 걷다가 만난 이웃과의 대화. 그거 그런 네. 거죠. 원래는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정말 더 따뜻하고 들을거리가 많고 아, 세상에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많구나라는 아, 걸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때 그 너무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즘은 좀 별로예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나오시자마자 오프닝에 오랜 기간 동안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사실 리액션하기,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속마음은 늘 똑같은 것 같아요. 늘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그런데 뭐 어느 순간 이제 제가 내 알아요, 뭐 짜릿해, 뭐 늘 새로, 뭐 이런 거 농담을 하니까 잘생겼다는 말 지겹다. 짜릿해.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보이는 세계도 짜릿해. 네. 짜릿해. 재밌게 봐주신 것 같고 조금 편하게 넘어갔던 것 같고. 아, 지금은? 네. 네. 근데 보고 느끼는 거는 물리잖아요. 자꾸 이제 이 웹피 안에 있는 무엇이 표현되느냐가 한 사람으로서의 매력을 그래요, 그래요. 연장시키는 거잖아요. 이 댓글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는데 오빠 얼굴은 왜 맨날 열일해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에요? 오빠의 삐져나온 잔머리가 되고 싶어요. 왠지 알아요? 계속 거슬리게. 야, 기가 막히다. 정우성은 알았을까? 90년대 우리나라 최고 미남이었는데 2019년에도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 미남일지. 하나 뽑으신다면 정우성 씨는 어떤? 근로기준법. 아, 근로기준법? 왜 이걸 뽑으셨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평생 길 위반할 것 같았어요. 아우, 짜릿해! 짜릿해! 우리는 평생 위반 못 하고 살겠군요. 우리는 한 번. 네, 단 한 번도 위반. 한 번도? 네. 한 번도 위반을 못 하겠네요. 요즘 인터넷에 정우성 씨를 검색하면 이게 좀 많이 보이는 글, 저도 이거 한 번 본 적 있어요. 정우성으로 태어나기, 건물주로 태어나기. 아,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 이런 비교죠.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저는 거기에 확실하게 답이 있죠. 자, 하나, 둘, 셋. 정우성으로 태어나서 건물 사면 되죠. 네. 금방 살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결혼한 뒤에 정우성으로 살기, 그냥 살기. 이건 뭐, 이건 무슨 얘기지?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거야. 네. 자, 다음이요. 네. 빚더미의 정우성. 현재 재력의 조세호. 현재 재력의 조세호. 뭐고? 빚더미의 정우성.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습니다. 한 달이면 갚아요. 만약에 유재석, 조세호, 정우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누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은지. 저는 저요. 야, 난 이렇게 빨리 얘기할 줄 몰랐다. 그래도 고민을 좀 할 줄 알았어요. 그다음 2차, 유재석, 조세호. 둘 중에. 만약에 하루 정도 정우성이 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됩니까? 저 그냥 수영장 가서 그냥 이렇게 솔직히 그냥 딱 상의 탈의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걸어보고 싶어요. 오른쪽에는 칵테일 한 잔 들고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딱. 수영장을 왜 가? 저는 지금은 이러고 다니거든요, 제가. 이러고 다니세요. 이거 많이 이거 말고 아니세요. 몸이 또 제가 살이 터가지고 저 가리고 다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 예전에 갑자기 살 많이 쪘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정우성 씨로 한번 이렇게 살 수 있으면은 좀 사람 많은 곳에 한번 거리를 한번 가고 싶어요. 직업병 같은 게 좀 있어요? 어떠세요? 보통 연예인들한테 뭐 스타병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는 계속해서 내 스스로에게 주의를 줘야 되죠. 아니, 무식 중에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좀 그 포즈라든가 이런 거. 자꾸 이런 어떤 나도 모르게 이건 누구에게 해를 끼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스스로 혼자 즐기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직업병이 있어요. 내 스스로의 미모를 끝낼 수도 있는 거고 미모를 끝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 혼자 뭐 하는 건데 어떻게 보니 또 설득력이 있네. 뭐 이게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 피해를 주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에요. 야 근데 지금 와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자연스러워.